주민투 차이나 산시성.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을 장안의 화제라고 합니다. 100만 인구를 자랑하던 장안은 7, 8세기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럼 장안은 어디일까요? 산시성의 성도 시안이 바로 장안입니다. 산시성은 험준한 산이 둘러싼 가운데 비옥한 관중평원이 있습니다. 밖으로 지키기 쉽고 안으로 힘을 키우기 쉬운 요충지라 400년 한나라의 기틀을 닦은 장량은 산시성을 금성천리오, 천부지곡이라 극찬했고 제갈량 역시 산시를 차지하려 애쓰다 오장원에서 숨을 거둡니다. 유교예법의 기초를 마련한 주나라, 최초로 중국 대륙을 통일한 진나라, 한족의 정체성을 확립한 한나라, 장안을 세계의 중심으로 만든 당나라 등이 모두 산시성을 기반으로 대업을 이뤘습니다. 산골짜기 후진국의 한계를 딛고 천하통일을 이룬 진나라는 산시인의 자부심입니다. 통일전쟁을 수행하고 만리장성을 축조하며 병마용을 짓는 등 민중은 고통받았지만 진의 천하통일은 오늘날 중국의 원형을 만들었습니다. 차이나라는 말도 진나라의 중국식 발음 친에서 나왔습니다. 호방한 산시인은 진나라의 웅지를 품고 장안의 봄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산시인은 800리 진천에 흙먼지 휘날린다, 3천만 민중이 진의 노래를 부른다고 노래하고 장안성 앞에서 이슬람풍의 춤을 추며 국제도시 장안의 영광을 추억합니다.